자, 그 다음에 조향장치와 관련돼서는요. 승용차는 시속 50km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벗어나는 구조로 되면은 정상적으로 더 커지는 구조면은 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FF 방식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죠. 그리고 이제 승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속 40km로 측정을 하고 40km가 안 나오는 차량들이 있겠죠.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?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원에서 그 원 라인을 따라 돌든지 아니면 조금 더 커져서 돌든지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자, 조향 핸들에 유격이 있겠죠. 핸들 돌릴 때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. 핸들은 까딱거리는데 바퀴는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유격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유격은 동시 차축의 조향장치를 얘기하면은 구동 피니언과 피니언 기어, 렉 기어 요렇게 기어의 백내시에 따라서 유격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유격조차도 뭘 준다? 교정값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. 핸들이 있으면 핸들의 전체 지름이죠. 가운데 잡는데 지름의 핸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. 그러면은 핸들 지름 전체에 어떻게 된다? 12.5% 안에서 까딱까딱거리는 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에요. 자, 이 사이드 슬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죠? 이건 토인할 때 1m 주행할 때는 5m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양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 얘가 만약에 1km 주행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단위가 뭘로 바뀐다? 5m로 바뀌어요. 계속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